반갑습니다, 동무들. 오랜만에 이렇게 혁명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일단 영상에 앞서서 코로나 맨 전방에서 이 더운 날그 하얀 가운을 쓰고 싸우고 있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 사석에서 고향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고향에서 독재와 수많은 고통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절대 코로나 따위는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탈북자 코로나 걸립니다. 화끈하게 걸립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검사를 월요일에 받았거든요. 월요일에 받기 전에 주말부터 증상이 생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쯤부터 금요일부터 저는 이상하게 좀 맛이 없었어요. 간이 느껴지지 않고 식욕이 없고, 그래서 금요일에 그렇게 하루 보내고 이제 토요일에 집에서 있는데 기침이 조금씩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컨디션이 좀안 좋고 계속 졸린 거예요. 자도 자도 졸리고. 뭐 그렇게 또 하루 보내고 일요일에 했는데 일요일부터 기침을 계속 나오고 열이 조금 나는 것 같고, 밥을 먹었는데 아무 맛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씹는 느낌만 나고 짜고 맵고 달고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일요일에 촬영이 있어가지고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아이고 뭔가 기침 나오고 뭔가 코로나 의심이 되는데 괜찮겠냐, 이런 식으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바로 식초 냄새를 맡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돈스입니다. 문어 닮은 친구. 제가 주방 가서 식초 냄새를 맡아봤거든요. 근데 식초에서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집에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어머니한테 그랬죠. 한번 엄마가 한번 맡아보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코에 대자마자, 이 진한 냄새가 안 느껴져 해가지고, 아, 좀 심각하구나 해가지고 그날 촬영도 취소하고 집에 있었거든요. 다음날 눈 뜨자마자 월요일 바로 코로나 검사를 갔습니다. 가서 검사 받고 뭐 하루 안에 이틀 안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또 쉬우셨죠. 그때 원래부터는 본격적으로 아팠어요. 그러니까 기침이 계속 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열은 별로 없는데 좀 어지러워지라고 계속 졸렸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자고, 집에 어머니도 계시니까 마스크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 방에서 알아서 격리했거든요. 근데 이제 화요일에 딱눈 뜨자마자, 솔직히 전화 안 왔는데도, 문자 안 왔는데도 저도 알겠더라고요. 이거 무조건 코로나다. 9시 10분인가 그때 딱 전화 오더라고요. 양성 나왔다고. 그때부터 이제 집에 있으라는 식으로 얘기도 했고, 뭐냐 격리시설 들어간다 그 얘기도 들었고, 역학조사 하시는 분 여자분이 전화 왔는데 일주일 동안 누구 만났고 어디 갔고 가진대역 보여주고 이동할 때는 택시 탔는지 버스 탔는지 이런 식으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위를 바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7월 8월 그때 날씨도 덥고 촬영 일집 이렇게 딱세 가지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무증상? 그분, 어떤 분이랑 맞힌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경로를 역학조사했는데 코로나 누구한테 걸렸다 이게 잘안 나왔어요. 거의 집에 있었고 이틀 동안. 그리고 택시 타고 이동했고 술도 한잔 했는데 집에서 먹었고. 그런 식으로 저는 걸린 거죠. 일단 이틀 동안 집에 있었어요. 기침 일단 화요일, 수요일이 엄청나고 되게 어지러웠거든요. 밥도 거의 좀안 넘어갔고, 솔직히. 그래서 밥도 거의 안 먹고 방에서 그냥 숨만 쉬고 있었고, 그 가래가 많이 차고 기침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지러지라고. 화장실 갈 때도 마스크 쓰고 그렇게 지냈죠. 목요일 아침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격리시설에 들어간다고. 은평구에 보면 무슨 산 있죠? 북한산에 있습니다. 제가 누구죠? 탈북자잖아요. 그 북한산 쪽으로 저를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후 2, 3시쯤에 오신다고 이렇게 계속 전화 오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다 챙기고 있었죠. 일단 저는 무슨 차 오는지 되게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근데 구급차가 왔고요. 앞에 이제 마스크 쓰고 방역복장 분들 두분 계셨고 문을 가리키면서 타라 그래요. 너무 그때도 어지러워가지고 누웠거든요. 1시간 정도 잤어요. 자다가 눈 뜨니까 바로 이제 은평구 북한산 밑에 있는 운동센터라고 그랬나? 아무튼 그런 센터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제일 아팠거든요. 내리면 안녕하신 분한명 계셨는데 그분이 됐어요. 며칠에 가고 뭐 증상이 아프면 이제 CT 찍고 그리고 이제 수칙, 안내 수칙 알려주고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뭐 일회용 그런 걸 받고 5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그러고 걸어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제가 아플 때라서 5층 올라가는데 계단 타고 올라가면서 진짜 거의 두번 토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가격리를 집에서 하수하면서 제가 진짜 아픈 거를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기침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동하고 걷다 보니까 제가 얼마 아픈지 알수 있더라고요. 5층 그때 500 몇 회였지? 가서 문을 여니까 2인실이더라고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들어갔는데 샤워하고 계셨고,
샤워 나와서도 안녕하세요 하고 뭐 기침도 안 하고 뭐 열도 안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그게 없어요. 근데 저는 들어가면서 계속 기침했거든요. 처음에는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다가 점점 이제 제 침대가 두개 있는데 점점 이제 벽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도시락을 넣어주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제가 갔을 때 저녁이 나왔어요. 저녁. 저는 도시락 먹지도 않고 식욕 없으니까 기침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두 숟갈 뜨다가 제가 계속 기침하니까 도시락을 이렇게 슬며시 이제 안 먹더라고요. 그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같은 코로나인데 이게 무증상과 유증상은 이제 뭔가 이제 느낌이 다른? 전화는 계속 오거든요. 전화가지고 이제 맥박, 혈압 측정하고, 이거 산소 포화도 측정하고, 그리고 이제 열 체크하거든요. 근데 제가 열이 그때가 38.6도였나? 39도 거의 다 되고, 산소 포화도 되게 낮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엄청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세 번인가 쟀는데, 격리시설에 있는 의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이걸 왜 참고 있냐고. 지금 병가에서 된 사람이 왜 시설에 들어왔냐 해가지고, 바로 저는 그 당일에 몇 시간 있다가, 바로 이제 또 병원으로 끌려가거든요. 끌려간다고 해야 되나? 이송됐어요. 그래서 그짐 챙긴 걸다 같이 그대로 들고 내려오니까 이제 병원 차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이렌 키고 이동했고, 저 제일 처음에 탔을 때는 이제 그냥 흔한 구급차? 사이렌 안 키고 그냥 천천히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동할 때는 같은 구급차인데 안에 환경이 달랐어요. 좀 되게 좁았고 막 비닐 채 있고 뭔가 응급기 막 있었고 되게 뭔가 좀 긴박한 느낌으로, 그래서 금방 이제 병원 갔거든요. 병원은 3인실이었거든요. 3인실이었는데 방 배치하고 들어가시니까 어르신이 한분 계셨고, 바로 이제 열 체크하고 맥박 재고 링겔을 바로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숨쉬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코에 넣는 거 뭐지 이게? 산소기인가? 그거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자다가 너무 아프거나 숨이 안 쉬어지면 이걸 하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는 그날 밤에 최고로 아픈 걸 찍었어요. 뭐냐면 기침이나 열은 당연히 나는 건데 밤새 너무 추웠어요. 뭐라 어떻게 말해야 되지? 북극에 있는 느낌? 저는 병원에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가지고 이렇게 추위를 탄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몸살도 온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한 10번 깼어요. 추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너무 추우면 그 이렇게 이게 순수한 자세? 아무튼 그 아기 자세로 밤새 잤어요. 그렇게 자고 병원에서는 이제 열 나거나 기침하면 약을 추가하거든요. 화장실 앞에 보면 이렇게 약이 있었거든요. 네 가지가. 왜냐면 기침, 두통, 뭐 설사, 뭐 이렇게 구비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폰으로 얘기하는 거죠. 증상이 어때요? 어때 하면 그 약을 하나씩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약물 치료하고 증상이 진짜 아프면 그때 뭐 주사 하나 놓거나 링겔 넣는데 저는 그냥 링겔 치료 받고 주사는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약을 추가하거나 더센 거를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 병원에 한 3일? 예, 3, 4일 차부터는 거의 뭐 기침도 거의 안 하고 열도 없고, 그래서 먼저 저는 같은 경우는 열이 떨어졌고 기침 며칠 좀더 하다가 이제 기침은 이제 퇴원하기 한 3일? 이틀 전부터 안 했고, 그 다음에 침으로는 전파력이 없다. 음성 판정 나와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나왔거든요, 퇴원. 네.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가 가장 아팠고, 그리고 이제 치료가 확실히 됐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계속 아팠거든요. 네. 죽을 것 같았었거든요. 그 병원 퇴원할 때는 심검사도 하지만 의사가 얘기하거든요. 집갈때 이제 자차로 갈 거냐, 버스 타냐, 택시 타냐 하는데, 저 주치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뭔가 갈 때는 웬만하면 대중교통보다는 택시 타고 가라. 그래서 저는 집올때 택시 탔고요. 퇴원할 때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옷까지 버리잖아요. 제가 쓰던 옷까지, 속옷 이런 건다 폐기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이나 경찰에 있는 게 이제 이렇게 하얀 통이 있는데 마치 뭐 되게 막 미사일 통처럼 뭔가 되게 위험하게 생겼어요. 그림도 있고. 거기에 이제 모든 쓰레기를 다 넣거든요. 음식물, 약, 뭐 봉지 쓰레기, 그다음에 옷 이런 거다 거기에 넣거든요. 그래서 퇴원할 때는 제가 있던 이제 핸드폰, 지갑 이런 거 빼고는 저는 거의 90%다 버리고 나왔거든요. 다 폐기를 합니다. 이제 나올 때 이제 퇴원증, 퇴원하는 거 기록증이랑 그다음에 약 초량 핸드폰 지갑 해가지고 검은 봉투에 넣어가지고 꽉 짜매거든요. 왜냐면 재균이 혹시나 좀 남으면 가다가 누구한테 전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거 다 집어넣고 집 가서 풀라고. 병원은 3층이었거든요. 3층에서 이제 간호사님께서 이제 1층으로 안내하고 쭉 내려오니까 이제 장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로 가시라고 해가지고 저는 바로 이제 한 10m, 20m 택시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가 뭐지 손님 내려놓고 내려오는 걸 바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집에 왔는데 오랜만에 햇빛 쐬니까 좋더라고요. 창문 열고 그냥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제일 부르는 사람들이 저 담배도 안 피는데 그 저희는 이제 코로나 병동이고 저쪽 병동은 일반 병동인데 그분들은 이제 나와서 담배를 피거든요.
저는 그거 담배 피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이제 아침 정전이 나와가지고 이제 바깥 공기를 쐬잖아요. 그래서 와, 나도 담배 피우고 싶다 뭐 이런 생각까지 잠깐 했는데 곳곳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와, 자유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북한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가면 이제 집에 어머니랑 장모니가 있잖아요.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30분 뒤에 이제 지 와서 소독이랑 방역을 싹다 해주거든요. 아무래도 집에 있는 엄마랑 장모니 위험하니까 진짜 방역을 제가 나가자마자 바로 뒤에 와가지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와, 진짜 대한민국 진짜 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시스템이 너무 좋잖아요. 얘는 끌어가고 방역하고 끌어가고 방역하고. 예. 지금도 제 방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갔다 와서 지금 뭐 거의 뭐 일주일 열흘 생활하는데 아주 좋아요. 코로나 냄새도 안 나고. 이제 병원엔 특징이 뭐냐면, 밥을 따뜻하게 나오는데 과일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는데 특징 중 하나가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 있으면 뭔가 좀 사생활 침해 같은데, 위급하니까 카메라라고 간호사님들이 봤어요. 저도 이제 그 카메라가 딱잘 보일 위치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밥 먹고 약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30분 뒤에 인터폰으로 연락 와요. 장민수 씨, 그약 드셨나요? 약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도 귀찮아가지고 밥 이렇게 딱 놓고 이제 계속 잤거든요. 그러니까 아, 식사 안 하세요? 식사 안 하세요? 카메라 보고 있어요. 카메라 보고 있고, 그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행동이 그 국정원 이후로 감시받는 느낌이 오랜만이어서 그랬는지 뭔가 이제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 있으면서 제일 좀 힘든 부분?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아침마다 피를 뽑거든요. 거의 매일 뽑았는데 아침 한 6시에 이제 이렇게 등을 두드려요. 아, 막 장명진 씨 하면 이제 자다가 일어나면 주사기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아침에 이제 피를 뽑으러 오시는 그 중년의 그 선생님이시나요? 그분이 짱이에요. 그분은 그냥 한 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는 동시에 보면 발열 꽂혀 있거든요. 아, 그분이 진짜 기억나요. 왜냐면 혈관을 너무 잘 찾아가지고. 그래서 아침마다 피가 계속 뽑혔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어르신, 뭐 당연히 나이 계시니까 이해한다만 뭐좀 방구를 좀 많이 끼셨어요. 이게 이제 모닝 방구부터 해가지고 식사 시간 꼭한 번씩 끼시고, 화장실 들어가서는 좀 길게 끼시고, 좀 방구를 좀 많이 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좀, 아, 왜 이렇게 귀신가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며칠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어르신 기억이 나네요. 그 어르신은 제가 들어갔을 때도 있었고, 제가 나올 때못 나왔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그래도 30대니까 10일? 10일이 있으니까 이제 침으로는 음성 나와가지고 저는 바로 퇴원했는데, 그 어르신은 그 아직까지 세균이 많이 남아가지고 퇴원을 못 했거든요. 그때 어르신 진짜 기억이 나네요. 병원에 보면 윙 하는 그 네모난 기계가 있는데, 그게 밤새 돌아가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기계가 아, 진짜 시끄럽고 긴장감을 주는, 예, 그런 기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한 열흘 동안 들으니까 귀에서 좀 뭔가 울림이 계속 있었어요. 이 울림. 윙윙윙. 예. 그러니까 센터랑 병원이랑 다른 점이 궁금하실 텐데, 예, 센터 같은 경우는 1인실 아니면 2인실을 있는 걸 알고 있고, 전화로 계속 알려주거든요. 열 체크하세요, 약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병원은 간호사분들께서 이제 방역 보고를 해봐야 되니까 하루에 한두 번, 세번 정해놓고 딱 들어오시거든요.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전화하라 그래요. 필요한 거는 간호사분이 와서 직접 이제 이번에 체크하냐 안 하냐 이 느낌이고, 격리시설에서는 그 몸이 많이 아프거나 열 많이 나면 이제 폐 찍거든요, 이 CT.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CT도 찍지만, 그 동그란 통 들어가시는 거 알죠? 동그란 통에 이제 쏙, 예, 그걸 찍어요.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이거 공기를 이제 세균이 못 빠져나가게 창문 못 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윙 소리 나는 거 있고. 우리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격리시설에서는 이제 박스 하나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막 샴푸, 칫솔, 치약, 저 기억나는 거 연필도 있었고 종이도 있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마치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한 박스를 주거든요. 이거 사용하라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치약, 치솔병을 아무도 안 줍니다. 이불이 없어가지고 이불은 얘기해야지, 그 얇은 이불 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치료가 목적이니까 물품들을 제공하지 않고, 격리시설에서는 그래도 생활용품을 많이 주는 편이죠. 후유증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격리되고 나서도 혹시 좀더 세균 남았을까봐, 누구 만났을 때 피해갈까봐 집에 있었거든요. 제가 영상도 못 찍고, 일단 좀 졸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뭔가 체력이 굉장히 약해졌고요. 뭐, 머리 아프고 기침나고 이런 건 없고, 몸상그림이면서 뭔가 나른하잖아요. 더위 먹거나 그래도 진짜 그 나른하고 뭔가 이제 몸에 힘이 잘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그 후유증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보름? 격리돼서 그러나? 아니면 뭐 오랜만에 더운데 나와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몸에 힘이 없어요. 내가리가 없다 그러죠.
근데 지금 많이 회복해가지고 지금은 일상 생활 복귀했는데 한 일주 정도는 저는 갔어요. 그리고 식욕이 별로 없고, 왜냐면 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뭔가 감자탕이 있고 먹고 싶다? 또한 3일 뒤에 또 감자탕이 먹고 싶다 이렇게 뭔가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났는데 일주일 정도는 뭐 먹고 싶은 음식 생각 안 났고 그냥 좀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뭐 아무것도 좀 귀차니즘? 예.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좀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상생활 가능하고요. 건강에 좋고요. 뭐라고 그래야 되지? 체력도 많이 올라갔고 제가 병원에 있고 격리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거의 3주? 한 20일 가까이 밥도 거의 잘못 먹고 해가지고 한 60kg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 복귀한 지 일주일 좀 넘었는데 바로 3kg가 쪘습니다. 턱이 이게 없었거든요. 여기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금방. 바로 이제 운동이랑 식단 관리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렇게 걸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딱 하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만남, 모르는 사람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만남 안 가지면 이 걸릴 일이 없잖아요. 저희 코로나는 사람한테 걸리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만남은 절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딱 걸려보니까 제일 미안하고 화나고 뭐 아쉽고 뭐 그런 게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저랑 만나가지고 무증상이지만 격리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마음이 제일 무거웠어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유튜브를 5년째 하면서 별로 걸리고 싶지도 않고 걸릴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영상을 찍을 거라 생각 못 했지만 여기까지 탈북자 코로나 썰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모두 해피해피하게 그럼 다음에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전국에서 최전방에서 위험과 이 더운데 모두 힘쓰는 우리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